복잡하고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사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이상 심지어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이나 기재부에 답을 구하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올해 2월 달에 이 C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면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날짜 이후부터 이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1회로 한정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사례자는 이미 2018년도에 A주택을 한번 팔아가지고 최초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C주택을 파는데 이 C주택이 2019년 2월 12일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바뀌기 그 전에 취득을 한 거죠. 2019년 1월 달에 이때 취득한 거라서 올해 2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할 때 과거에 팔았던 이 A주택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거를 횟수로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C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으로 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A주택을 팔았던 이 횟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C주택을 생애 최초로 파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 해주는 거죠. 만약 이 C주택을 2019년 2월 11일 전 이때 취득한 게 아니고 이 날짜 이후에 2019년 3월쯤 취득을 했다면 그러면 이때는 이 C주택을 2년 거주하고 올해 판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한 집을 팔 때는 과거에 팔았던 이 A주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걸 생애 최초 그 횟수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만 이 C주택을 법 바뀌기 전에 그때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2월 달에 C주택을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죠. 예, 분양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날짜 2019년 2월 12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취득했던 이 C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돼서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 C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2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언제 받았는가 그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받았는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이 A주택은 2019년 7월 달이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날짜 이후에는
생애 최초로 한 번에 대해서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 A주택을 팔 때 이미 생애 최초 평생 1회는 써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C주택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고요. 이게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C주택이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 당시에 계약 상태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날짜에는 이 C주택은 계약 상태죠. 왜냐면 2015년 2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아직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에는 계약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주택이 완공되면서 주택으로 취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날짜에 시주택이 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7월 달에 이미 생애 최초로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평생 한 번 이걸 써먹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C주택을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하는데, 이때 매매 계약만 체결한 거죠. 분양권이 아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12일이 지나고요. 이 날짜 지나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이 시주택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2019년 2월 10일 이날 당시에는 이 시주택은 계약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역시 이 A주택을 처음으로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C주택을 다시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 더 받으려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보니까 있었네요. 이게 만약 없었다면 역시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도에 비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 당시에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이 시주택은 계약 상태였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 시주택을 팔 때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사례인데요. 2015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역시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해서 이때부터 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이 날짜 당시에 이 C주택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다시 C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역시 이때도 가능합니다.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자, 이 경우도 볼까요?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C주택을 팔아가지고 한 번 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역시 체크해야 할 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있었죠?
2017년 7월 달에 비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 다음 따질 거 뭐냐면,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 당시에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이 시주택이 이 날짜 당시에 계약 상태거나 거주 중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이 시주택에서 거주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A주택에서 한번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다시 올해 2월 달에 시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2011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 달에 비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승계 취득이죠. 분양받은 게 아니고 남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9월 달에 이 분양권 상태인 그 분양 계약서만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이 시주택에서 살고 있었고요. 거주 중.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D분양권을 취득하고 2020년 7월 달에 이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됩니다. B분양권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양권이죠. 그래서 B분양권이 주택이 되면서 바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개시도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7월 달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D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2018년 10월 달에 취득했던 이 시주택을 A주택 다음으로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이때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입니다. 왜냐면 21년도 7월 달에 A주택을 처음으로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았으니까 한 번을.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C주택을 팔아가지고 한번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체크될 게 뭐냐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양권 상태인 거예요. 앞선 사례에서는 임대주택이 분양권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대 개시가 됐고. 근데 이 사례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은 했지만 이게 완벽한 주택이 아닌 권리 상태인 거죠. 분양권이니까. 자, 이 경우에도 과연 등록 임대주택으로 볼 것이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올해 이 시주택을 팔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기재부 해석 사례로 나온 겁니다. 올해 7월 31일 날.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이 시주택은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주 중이니까, 당연히 A주택 이후에 다시 C주택을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여섯 번째 사례는 두 번도 받기 힘든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인 거예요. 이 사례자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사실 두 번도 받기 힘듭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번 이상 받는 게 지금까지 사례 보셨겠지만 쉽진 않아요.
일반적인 그 당시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될때그 부칙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해석이 복잡했기 때문에 두번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사례는 세 번까지 받는 거죠.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볼까요? 2012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달에 C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2017년 3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해서 해당 B주택을 2018년 9월 달에 단기 민간임대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1월 달에 다시 D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1일 날 먼저 취득한 C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돼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C 주택에서 거주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월 10일 당시에는 C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A 주택을 양도해 가지고 처음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6월 달에 나중에 취득했던 D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돼서 D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2022년 9월 달에 비주택이 단기 민간임대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A주택을 팔고 나서 이 D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 시점에서 이 사례자는 주택을 몇개 갖고 있냐면 A주택은 팔았으니까 없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B, C, D 이렇게 세개 주택만 가지고 있었는데 B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이죠. 물론 2022년 9월 달에 단기 민간임대가 자동 말소가 됐지만 우리가 단기 민간임대가 자동 말소가 되면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례자가 B주택을 제외한 C와 D를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먼저 C주택부터 보면 이 C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C와 D가 일시적 2주택이 돼야겠죠.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주택은 2019년 2월달에 취득했고 D주택은 2022년 6월달에 취득했으니까 이 C와 D가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C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죠. 일단 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 따져볼 건 뭐냐면 이 C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21년도 1월 달에 A주택을 팔면서 한번 받았잖아요. 그럼 앞선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C주택이 다시 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따져볼 게 있다고 그랬죠?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네, 있었죠? 2018년도 9월 달에 비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니까. 그 다음 따져볼 건 2019년 2월 12일 당시에 이 C주택이 계약 상태거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례자는 C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C를 팔았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D주택과 자동 말소된 B주택이겠죠. 그런데 이 D주택도 B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판다면 이 D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2019년 2월 11일 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당시에 이 D주택은 계약 상태였잖아요. 왜? 분양권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 D주택도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팔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례자는 A, 그 다음에 C, 그리고 D. 이세 개의 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팔 수가 있다.
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사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여섯 가지 사례 잘 체크하시면서 과연 여러분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두 번 또는 세 번까지도 가능할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